이게 나중에 저희 공대에 가신 선배님들의 말씀이라면요, 이게 다 나중에 공대 쪽에서 다 쓰는 거에서 다 기초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만 다 잘 마치면요, 나중에 대학 가서도 더 다른 사람들 더 앞선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공학 쪽이 많이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예전부터 꿈꿔오던 거라서 공학 쪽으로 가서 여기 동아리 내에서 전자 쪽이나 프로그램이나 만드는 것 쪽 많이 했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쪽을 생각하고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배운 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공학 쪽으로 프로그램 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갈 길이 험난할 거라는 예상은 안 해요? 예, 많이 저도 예상하고 현배들한테 물어보면 막 그런 얘기, 막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막 힘들어서 피하는 것보다 부딪혀서 더 재미있는 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립을 하다가 막힐 때 꺼내보는 것은 연구 일지입니다. 발명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을 때 아주 요긴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정을 알린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일지를 이제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팀별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걸 배웠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해서 연구 더하기 정리 발표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직접 연구한 과학자가 연구하는 걸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제 발명반 지도의 목적이에요. 이걸 이렇게 윙격이 돼서요. 움직이기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선생님이요, 여기 공 들어가면 이쪽에는 막 정수판 들어가고 이쪽에는 아웃시키는 거 하랬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걸 비수님이 어떻게 세워요? 비수님이 어떻게 세우냐고? 아니 꼭 이걸 세워야 돼? 여기다가 비스님이 놓으면 안 돼? 아하. 이 뭐야, 여기 하나 더 있다.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지만 정답을 찾는 일은 아이들의 몫입니다. 왜 너희들이 판단을 모르시고. 예. 밤이 깊어가도 아이들은 실험실을 떠날 줄 모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문제가 풀릴 때까지, 정답을 찾을 때까지 밤이라도 세울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 안에 숨겨진 과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키워갈 것입니다. 컨티센터 자체가 뒤로. 정확하네. 전선도 지금 고장났고 고장 문제. 좀 고쳐야지 선선을. 카메라는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얘 지금 이거 모터 고장난. 아니. 어쨌든 요거 전선 고장난 거 같고요. 고쳤어? 네, 아예 아까는 그렇게도 되는 듯 싶더니만 또 이게 기계의 특성상이요. 계속 하다 보면 가끔씩 에러가 나고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문제점은 파악이 됐나요? 네, 아이 그게 지금 문제인 게요. 문제점이 너무 여러 가지가 중첩돼가지고 잘 알기가 힘들다, 뭐 그런 거죠. 계속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보고요. 결국에는 거의 안 풀리는 건 없어요. 과학동아리 활동 자체가 과학교육의 또 다른 기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하고 학습하지만 자기가 궁금한 것들, 개인적으로 다양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실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수업시간 외에도 더 덧붙여서 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학교 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에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과학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공계 쪽에 인력을 생산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수리물리학부에는 3년 동안 동산고 레고 발명부에서 활동하며 과학자의 꿈을 키우다 과학도가 된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1학년생 박현이 주인공인데요. 발명부 때문에 동산고를 지원한 현이는 고교 시절 내내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고 발명 특기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발명반으로 100% 대학에 왔고요. 제가 발명반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로 중국 청소년 과학기술 청신대회에 특별팀으로 초청돼서 참가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과학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연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둡게 합니다. 기초과학이 발전을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이익에서 큰 이익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이제 이공계 쪽에 관심이 많이 가져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인원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현이는 원래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교 시절 발명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물리학이 모든 과학 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 수리 물리학부를 진학한 것입니다. 만일 현이에게 발명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없었다면 과학도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았을까요? 제 꿈은 일단 선체 물리학자가 되는 거고요. 선체 물리학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공계 중에서도 되게 자연과학 중에서도 되게 이론을 중심하는 그런 건데, 저는 뭐 다른 공학도 있겠지만 일단 기초적인 학문이 발달해야지만 다른 것도 발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돈도 조금 벌고 되게 뭐 대우도 안 좋다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별을 공부할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학문이 중심되는 물리학 중에 선체 물리학을 공부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어렵다는 오해, 과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쉽게 과학을 친구 삼아 놀다 보면 우리 아이들 안에 깃든 1%의 과학 영재성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